정말 특별한 기술 없이 부업으로 월 3천 버는 법에 대해서 이 성장 스토리 및 노하우를 공개해 주실 행복재테크의 한탐정 회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한탐정이라고 하고요. 행크에 입문한 지 이제 3년 차가 된 회원입니다. 네, 되게 심플하게 정말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정말 심플하게 자기소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슬로건을 항상 3년 안에 부자 되기라고 해요. 그런데 아직 시작 안 해봤던 분들은 야, 무슨 3년 가지고 부자가 돼, 말도 안 돼. 그런데 저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 스스로도 해냈던 게 정말 많고 제 주변에 회원분들도 정말 많은 거를 해내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책에도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분들을 블로그뿐만 아니라 행크TV에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탐정님도 지금 행크에 입문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공부하다가 온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딱 입문하게 된 한탐정님이십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한탐정. 근데 왜 탐정으로 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경매 공부를 하려고 행크에 입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매 물건을 탐정처럼 잘 조사해보자 이런 뜻에서 네, 제 성을 붙여서 한탐정이라고 내붙였습니다.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크게 의미는 없었던 닉네임이지만 네, 지금 근데 경매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자, 한탐정님의 3년 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는 자, 9 to 6, 9시 출근하고 6시 칼퇴하셨나요? 네. 항상 칼퇴했습니다. 항상 칼퇴했어요? 네. 회사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거를 목표하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6시에 칼퇴하면은 위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퇴근하면 TV와 게임. 집에서 좀 이렇게 쉬면서 그냥 네. TV 보고 게임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게임은 네. 주로 그 핸드폰 모바일 게임을 뭐 핸드폰 많이 모바일 게임. 네. 네. 우리 여러분들 지하철 가시면 지하철에서 딱 보면은 핸드폰 게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수많은 분 중에 한 분이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이거는 지금 결혼할 때 하셨던 건가요? 네, 그 와이프랑 결혼할 때 네,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네. 네, 보유해서 살고 있었다고요. 네. 지금은 매도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딱 보면 뭐 그냥 9 to 6 다니면서 게임하고 TV 보고 그냥 집에 결혼할 때 장만했던 아파트 한 채 딱 그 정도의 평범한 분이었고 자 그런데 2020년 2월에 행복재테크에 가입하셨습니다. 자 행복재테크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죠? 재테크 이제 2020년 1월에 네. 재테크를 통해서 좀 인생을 변화시켜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원래 1월에는 항상 큰 마음을 먹는 딱 네. 시기죠. 예, 2020년 1월에 예. 네 그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책이나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네. 행복재테크를 이제 우연히 알게 되었고 유튜브 통해서 네. 네네 근데 1월 달에 보고 그래도 어떻게 바로 그냥 가입을 하셨어요? 네 강의도 바로 듣고 싶어서 네. 그때 딱 시간이 맞는 강의가 팔콘 선생님의 낙찰 집중만이었어요. 파이팅 팔콘님 네. 강의 네. 네. 그래서 그 강의를 바로 수강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도 가입하자마자 바로 강의 수강하고 네. 그 다음에 강의 수강한 다음에 5월 달 3개월 지나서 빌라를 낙찰 받으셨네요. 빌라를 네. 그 낙찰 받았던 걸 어떻게 다 적으셨어요? 네, 네. 그 저희 네. 행복재테크 카페에 네. 낙찰 받고 월세 세팅하고 그 매도한 그 과정을 다 네. 적어놨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탄정님 지금 오늘 뭐 인터뷰에서 다 못 나눈 스토리 같은 경우는 카페에 경험담으로 올려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고 또 긍정의 자극도 될 것 같습니다. 낙찰 받았는데 부동산 규제로 원래 단기 매도 목적으로 받으셨나 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인천에 있는 빌라를 단기 매도 목적으로 받았는데 네. 딱 5월에 이제 낙찰을 받았다 보니까 6월에 잔금을 하잖아요. 네네. 잔금하고 나서 6.17 규제가 터지면서 네네. 그때 이제 그쪽 그 빌라 법인 매물이 이렇게 쏟아진 거예요. 단기적으로. 네. 네. 그래가지고 단기 매도는 조금 어려워져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330만 원 월세 세팅을 하고 이거를 21개월 보유한 다음에 매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매도해서 2천만 원. 어유, 그도 수강료 다 뽑았네요. 수강료. 네. 우리 행크에서 첫 번째가 낙찰 받아가지고 수강료 다 뽑자 이건데 그냥 한 방에 행크 에듀 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강료를 다 뽑으셨네요. 자, 그 다음에 빌라도 세팅하고 한탄장님은 지금 강의를 꾸준하게 좀 들으셨어요. 그래서 2020년 5월에 상가 강의. 그 다음에 법인 투자반 강의도 지금 수강하셨고 2010년 6월, 5월에 빌라 낙찰 받고 6월에 재개발 물건을 하나 사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재개발 물건도 이렇게 뭐 지금 호재 정리,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보고서 지금 매입하신 거고 현재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원래 네. 매입 목적이 어떻게 됐나요? 처음부터 제가 이제 실거주 목적이었는데 네. 재개발을 투자하다 보니까 네. 그 어쨌든 제가 이제 아이도 이제 길러야 되고 야, 네. 네, 그 아이가 그래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네. 입주할 수 있는 그 아파트를 고르고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몇 살이에요? 3살입니다. 3살? 아유, 그러면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구역이 딱 되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착공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착공 준비니까 순살 네. 아파트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타이밍이 아주 좋아서. 자, 그 다음에 행크에 들어왔던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뭐 부제는 사실 월세 순수익 3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투자금으로 수익형을 목표하셨나 보죠? 네. 근데 그 현금으로를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하셨나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재개발 좀 큰 돈이 여기 묶였다고 보니까 재개발에 큰 돈이 들어가서 네네 네.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한 5천만 원 정도에 네. 이제 그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게 1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5천만 원 지금 네. 그걸로는 지금 상가를 사기가 좀 애매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가 네. 투자로는 뭔가 목표로 하는 현금으로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네네 네. 네, 저는 한 500만 원 정도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 현금 500만 원을 목표했는데 네. 지금 저 금액으로는 제가 딱 봐도 5천만 원으로 500만 원짜리 나오는 상가를 사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안 맞죠, 그냥. 네. 그래서 지금 2020년 7월에 상가 강의를 수강하셨고 2020년 11월에 사업투자반 강의를 수강하셨습니다. 사업투자반. 네. 그때 사업투자반 강의를 하면서 제 강의 끝나고 나서 스터디를 했는데 그 스터디까지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 스터디할 때 이 스터디 카페를 돌아보셨나요? 네. 강의 들으면서부터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사업투자반 강의 듣기 전에도 네. 그때 한창 그 행복택택에서 고시원 투자도 조금 유행이었거든요. 고시원 맞아요. 예. 네. 그때 고시원을 5, 6개월 정도를 계속 알아보다가 우연찮게 이 독서실 매물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네. 그 기간은 사업투자반 듣기 3개월 전부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네. 임장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상가를 사서 현금으로 만드는 걸 당연히 목표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금이 적을 때는 이런 사업장을 통해서도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계속 키워가서 어쨌든 강의와 스터디로 지금 지식을 조금 더 정확하게 꼼꼼하게 좀 챙긴 부분이 있고 이거를 지금 다음엔 2021년 3월에 3월에 이것도 스터디 1월에 하고 뭐 11월에 하고 바로바로 실행력이 엄청 좋으세요. 스터디 카페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와 있는 매물이 잘된 매물이 아니라 적자 상태의 독서실을 저렴한 권리금으로 권리금 얼마 줬어요? 1700만 원 줬어요. 와, 1700만 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보시면 좋겠는데 자, 5천만 원 가용 자금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어떤 매장을 할 때 인테리어가 기본적으로 뭐 인력은 기본이 되는데 지금 1700만 원에 일단은 가게 하나를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냉난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 잘 된다고 하면 저거보단 유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밑에 여러분들 이거 적었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도 너무 이것만 좋아요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달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 분석, 상권 분석, 경제 업체 현황, 예상 비용 이거를 검토해서 결정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게 1호점 매입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중계동 은행 사거리 학원가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한탐정님께서 매입한 물건이고요. 매입한 물건이고 지금 여기서는 근데 인근에 대형 평수가 없었나요? 네, 아무래도 저기가 예전에 이제 개발된 구축 아파트 단지만 구축 아파트. 모여있다 보니까 예, 그때는 아파트 지을 때 상가를 많이 못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주변에 저 보시면 아파트로 빼곡하게 차 있어서 예. 그 대형평수 상가가 없습니다. 더 추가로 대형평에 들어올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임차하고 예. 있는 데는 단지 내 상가인데 한 층을 전체로 쓰다 보니까 네네. 좀 평수가 넓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한탄장님께서 지금 여기서 인수했던 거는 평수가 몇 평이죠? 110평입니다. 예, 여기서 110평인데 110평이면 여러분들 전용 실평수 110평 거죠. 네, 전용. 이게 상당히 큰 거여서 이 주변에 더 큰 게 들어오기가 없다는 거예요. 더 큰 게 들어오기가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골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가 될 수 있는 인접 아파트가 4,300세대에 반경 500m면에는 12,000세대. 저희 보시면 동그라미 있는 은행 사거리 학원가에는 네. 스터디 카페 독서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인수한 곳에는 지금 검색했을 때 스터디 카페가 두 군데가 더 있긴 한데 네. 그때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없었다. 네. 인설 당시에는. 네. 어쨌든 네. 이 10분 거리에 있는 이 도보 위치가 네네. 주변 인근에 있는 아파트 세대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네. 스터디 카페 업종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있는 걸 대신에 또 그대로 쓰지 않고 저게 오래된 독서실이었나 보죠? 7년 정도 된 독서실이었는데요. 아, 7년. 네, 그러면 네. 인테리어가 거의 이제 수명을 다 했겠네요. 그죠? 네, 위에 있는 게 네. 기존에 인수했을 당시에
도면이고요. 네, 이게 인수당시고. 네, 이렇게 네. 1인실만 네. 113개가 있는 독서실이었는데. 아, 예. 1인실만 113개. 네, 이제 이렇게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절반 정도 1인실을 남겨놓고, 네. 절반 정도는 철거한 다음에, 네. 그 스터디 카페 형태로 좀 경쟁력 있게 사기를 했습니다. 네. 전체가 다 1인실로 짜여진 구조였는데, 이거를 기존 거를 또 살리셨어요. 그냥 기존 거는 이만큼은 살려놓고, 나머지 이만큼만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스터디 카페 공간이나 확 트인 공간으로 해주면서 인테리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테리어도 뭐 선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이거를 카페에 올려두셨네요, 그죠? 네. 인테리어 20개 이상 업체랑 미팅하면서 했으니까 이 부분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이 비용 얼마 나왔나요? 그 뭐 냉난방기나 이런 시설 빼고는 6천만 원 정도 나왔고요. 아, 6천. 네, 근데 제가 그냥 하면서 냉난방기도 교체하고 뭐 이런 전열기관 같은 것도 나서 네, 한 2, 3천 정도 더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억이 안 되는 돈으로 8천에서 9천 정도로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마친 겁니다. 110평인데 그래도 엄청 저렴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렇게 마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게 학생들 들어가려고 줄을 쓴 건가요? 네, 제가 오픈했을 때 오픈한 날 저렇게 학생들이 줄을 서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오픈 날 사진이군요. 네. 근데 전단지 2천 장도 직접 배포했어요? 네, 저때 이제 원래는 업체를 써서 배포를 하려다가 네. 당시에 그 레노 선생님도 네. 그 스터디 카페 오픈을 했었는데 네. 네, 그때 그 저희 상가 인증스터디 단톡방이 있었는데 네. 눈 오는 날 그 네. 파카를 입으시고 네. 전단지 돌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시켰어요, 직접 하라고. 네, 그래서 저도 네. 그거 보고 네. 저도 직접 돌려야 되겠다. 네, 네 제주 네. 선생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직접 돌리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2000장 직접 배포하고 네이버, 뭐 인스타, 당근마켓, 페이스북 이런 광고도 하시면서 전단지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이버 이제 리뷰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네. 네. 보면 이게 리뷰가 되게 좀 사실적이에요. 진상들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의자 책상도 편하고 널찍하다. 책상이 넓은가요? 책상이 다른 일반 스터디 카페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조금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무제한인가요? 네, 저희가 커피 머신 원두 비치해놓고. 네네. 네. 그다음에 좌석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은행 사거리 반경 500m 모든 스카를 탐색해봤는데 괜찮은 스카가 없을 것 같다는 결론 내리고 등록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하니까 네 가지 장점을 이렇게 쓴거 보니까 이거 사장님이 쓴 리뷰 같은데. 아,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실제로 네. 실제 고객님이 아, 그래요? 네, 쓰신 리뷰라서. 네. 네네. 그러면 실제 고객님이 이렇게 썼다고 하니까 네. 저렇게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업장을 한 개만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5개 지점으로 확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야 스터디 카페 다 망해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경쟁이 많다고 하는 시기에도 점점 늘려가서 지금 이게 마지막 거는 지금 오픈한 지 얼마인 거죠? 네, 마지막 거는 오픈한 지 한 달 좀 넘었고요. 네, 지금 1개월도 안 된 거니까 최근까지도 네. 이 스터디 카페 사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그럼 한 달 수익이 얼마가 되시는 거죠? 아 이게 사실은 비밀인데 네. 3천 정도 벌고 있습니다. 3천이요? 네. 다섯 곳에서 총 합이 3천을 벌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아,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 또 이걸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 따라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주의사항 그리고 노하우, 운영 노하우도 좀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 주의사항부터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제가 이거를 최근에 행복재테크 카페에도 글을 한번 올렸습니다. 아, 네네. 이렇게 스터디 카페 하나가 매출이 1000만 원이 있고 구정비가 500이라고 하면 수익이 500만 원인데 행복재테크에 이런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오픈되다 보면 이렇게 잘 되는 사업장 옆에 그냥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A 스터디 카페가 원래 매출이 1000만 원이었는데 둘이서 나눠 먹다 보니까 매출이 500만 원 나눠 가지게 되고 고정비는 동일하기 때문에 수익이 0원이 되는 거죠. 이런 사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가 입지 분석반이나 상가 임장 스터디를 통해서 충분한 입지 공부를 하고 또 자기가 창업하고 싶은 업종에 대해서도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창업을 하면 네, 실패하지 않는 창업이 되지 않을까 네네. 네, 그런 의미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남들 말만 듣고 남들이 돈 벌었다는 것만 듣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창업을 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경쟁 상대입니다. 경쟁 상대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세든 안 세든
나눠 먹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지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기는 들어가봤자 수익이 나올 수 없는 곳인데도 체인점의 말만 듣고 본사의 말만 듣고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장이 흥하고 그렇지 않고의 가장 크게 좌우되는 거는 입지니까 입지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도전하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를 어떻게 차리고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이거는 최소한 배워놓고 너무 체인점 본사만 의지하면 그렇게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을 갖추면 이런 수강료는 돈 벌면은 금방 훨씬 그 이상을 버는 거니까 그런 부분 챙긴 다음에 하시길 추천드린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월 3,000번은 스터디 카페 운영 노하우. 모두가 망해서 버리고 갔던 그 인수한 다섯 개 업장을 살리는 스터디 카페 운영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랑 수요 분석만 잘하면 절반은 성공이다. 네, 입지하고 이건 강제도 늦추는 입지하고 수요 분석 무조건 필요하다. 예, 이것만 잘하면 절반의 성공이다. 업종별로 네. 이 잘 되는 업체를 분석을 해서 네. 그 업체가 그 어느 입지에서 잘 되는지를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창업을 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인수하실 때 권리금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 권리금. 네, 권리금이 싸냐 비싸냐를 먼저 보시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문제는 제가 권리금을 싸게 들어가더라도 거기가 입지가 좋지 않으면 네네.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오히려 돈을 잃게 되고 그렇죠. 또 본인은 이제 사업 입장은 이미 차렸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자기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런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입지와 수요 분석이다. 네, 한탄정님께서 지금 인수한 업장이 되게 많지만 업장을 권리금이 얼마냐로 지금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업장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입지하고 수요를 판단해서 조건에 맞으면 그걸 선택했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경쟁업체보다 평수는 크고 고정비가 낮아야 한다. 평수는 큰 건 알겠는데 고정비는 낮추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예, 안 되죠. 예. 네, 근데 아무래도 조금 좋은 입지에 있는 곳들은 예. 평수 대비 월세가 높잖아요. 아, 네네. 네, 근데 조금 입지가 빠지더라도 이런 네. 그냥 상업단지가 아니라 네. 조금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 네네. 아무래도 메인 상권 있는 데보다는 임대료는 좀 빠지거든요. 네네. 네, 어쨌든 경쟁업체보다 그래 제가 평수는 크게 가져가고 월세가 여기보다 낮다면 네. 충분히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또 그거하고 경쟁업체가 들어오기 쉬운 지역을 피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공실이 많거나 네, 공실이 많거나 네. 뭐 특히 뭐 신도시처럼 이렇게 상가들이 막 들어오는 데는 아, 상가가 새로 지어지고 네.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네. 곳들은 계속해서 경쟁업체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실제로 뭐 그런 신도시나 상가 많은 데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아파트 그 세대수 수요에 비해서 스터디 카페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데들은 사실 잘 되는 곳이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조심해야 된다고 적어놓은 겁니다. 네, 네. 여러분들 가장 리스크는 경쟁업체라고 했는데 이 경쟁업체에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인 곳을 파악하는 게 마음 편히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스터디 카페의 본질은 공부하는 곳이다. 네, 사실 어떤 업종을 창업을 하든지 간에 네. 그 업종에 그 오는 고객이 어떤 걸 하려고 오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스터디 카페의 본질은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책상이 딴 데보다 넓고 의자가 편하면 좋거든요. 네, 그 나머지 이제 그런 환경들은 이제 관리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을 적어놓은 겁니다. 저도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책상 넓고 의자 편하고 또 아까 1인실 말고 회원분들이 좀 옮겨다니면서도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공간, 그다음 좌석 제공해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거는 이용하는 고객에 따라서 네. 1인실도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오픈석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노트북을 이제 기본적으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노트북 사용하니까 네, 그 노트북 네네. 사용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노트북 사용 공간도 배려해주는데 네. 그 네. 존이 있잖아요. 요즘 뭐 소리 안 나게 하는 존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소리 나든 뭐든 같이 그냥 소리 나고 있어 이렇게 하나요? 저는 그걸 이제 구역별로 나눠놔서 평수가 넓으니까요. 구역별로? 네, 그러니까 나 노트북을 쓸 사람은 노트북만 쓸 수 있는 존에 가서 노트북 쓰면 됩니다. 아, 그 존으로? 네. 근데 네. 이게 스터디 카페가 평수가 좀 작다 보면 좀 그렇게 또 공간 구성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대형 평수가 좀 유리한 부분은 이제 그런 면에서 공간을 잘 나눠주면은 유리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첫 번째 노하우랑도 여러분들 좀 같이 매칭이 되는데 평수가 크면 이렇게 다양하게 공간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곳에서는 절대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
구역이나 이런 서비스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쉽게 돈 벌 생각이면 사업하지 마라. 내 옆에 들어오지 마라. 난 어차피 들어오기 쉬운 적이 있지 않다. 그런 뜻보다도 네. 일단은 이 사업을 하려면은 어쨌든 좀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쵸.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업이고 서비스 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면 마케팅으로 고객을 끌어와야 되고 네. 그리고 꾸준히 그 매장 관리를 하면서 장기 이용 고객을 붙잡아야 한다. 사실 이거는 스터디 카페 업종에 한정된 게 아니라 어떤 업종을 선택하시든 간에 마케팅으로 고객을 끌어오고 장기 이용 고객을 붙잡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좀 좋았던 거는 하나 보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보고 먼저 공부하고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준비를 잘 하신 다음에 저는 움직였다는 부분이 가장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꼼꼼하게 미리 상권분석이나 스카나 이런 거에 대한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래봤자 그 몇십만 원도 안 되거든요. 제가 꼭 강의 판매를 위한 게 아니라 큰 돈이 막 억 단위로 들어간다 하면 그 정도는 아끼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하고 하시면 더 매물을 잘 골라내고 운영도 잘 해갈 수가 있습니다. 헹크 스터디를 통한 꾸준한 투자 또 한탄 형님의 한번 스토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터디 카페뿐만 아니라 역시 기본적으로 지금 헹크인이시기 때문에 부동산도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좀 낙찰을 받고 계시네요. 그죠? 네. 예, 2021년 물건 추천 스터디 계속 들으시면서 별내 신도시 50평 아파트 낙찰 받으시고 수원의 50평 아파트 낙찰 지역 분석 스터디도 들으시면서 이 들으시는 것마다 그 다음에 성과로 꼭 이어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양권도 또 투자를 하셨고 헹크 공식 스터디 지원하셔가지고 합격하셔서 거기도 하고 계시고 소액 투자 스터디, 헹크 독서 스터디 여러 스터디 모임에서 본인 지식도 넓히고 인맥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수익도 들으시고 또 경매 명도의 기술 클래스 계속 수강하시면서 계속해서 본인을 업그레이드하고 계세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중간중간 이렇게 투자도 계속 하시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발전하고 계신 거를 이력만 보더라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20년에 입문하셔서 2023년에 지금 한탄조님이시고 여기서 지금 멈추셨고 또 앞으로 2026년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그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회사에서 엑시트 회사에서 나오셨나요? 지금 현재는 휴직 중입니다. 아, 현재 휴직. 네. 현재 휴직인데 이렇게 엑시트라고 표현하면 사장님이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요? 네, 이거 안 보실 것 같습니다. 아, 사장님 안 보세요? 네.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도 이렇게 여러 개를 하고 계시고 사업가로도 하고 계시고 재개발 물건도 그 다음에 아파트 투자 2개, 법인 2개, 스터디 카페 5개 이렇게 딱 하고 계신데 자,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완성의 목적지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또 여기에서 앞으로 더 나아갈 걸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온라인 사업, 직원 채용을 더해서 하는 건데 이거 2026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계획은 공유오피스 사업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공유오피스. 네, 공유오피스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채용하고 그리고 그 공유오피스에서 온라인 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네. 부동산 투자는 당연히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순수익으로 현금으로 1천만 원을 추가하는 게 목표고요. 아, 예. 그리고 직원도 채용하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업도 제가 한 달 해외여행을 가도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풀 네. 오토화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한 달 여행을 가더라도 풀 오토로 네. 그냥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사업장 좋습니다. 이런 계획까지 갖고 계신 거 보니까 제대로 가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헹크TV 구독자분들 헹크 회원분들께 한 말씀 좀 준비해달라고 하니까 이 문구를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력하는 사람이 전부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네. 성공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행복주택교 3년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네. 성공으로 가는 길이 그려질 거다. 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보면 한탄전님 처음에 2천만 원은 21개월이 지나서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글로 봤을 때는 되게 쉽지만 빌라를 단타로 살려고 했는데 단기로 매도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21개월 보유하는 동안 물이 두 번이나 터졌고 그러면은 아 내가 이 길이 맞나 라고 해서 사실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공부를 하면서 사업으로 확정하면서 이렇게 파일을 키워갔다고 하는 거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성공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 이게 가리지 않고 우리 후배분들, 행크분들에서 또 귀한 노하우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크에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